안녕하세요. 농현뷰로입니다. 이 농가는 앞전에 이씨가 높은 농가입니다. 자, 제가 얘를 좀 가다보라고 했어요. 가두니까 좀 컸죠. 여전히 토양을 찔러보면 26%, 남들은 20%가 기준인데 여전히 물은 많아요. 하지만 더 이상은 안 되겠죠? 물을 살짝 줘야지 꽃이라든지 모든 게 바뀝니다. 이미 마디가 18마디 많이 컸어요. 여기서 박자 더 넣어주면 이것도 저것도 안 되겠죠? 이런 농가를 만나면 마음이 많이 쓰입니다. 근본적으로 체내에 이상이 있으니까 잎도 이상하고. 자, 포인트는 이런 거예요. 물을 주겠느냐 말겠느냐, 온도를 어떻게 관리하겠느냐, 이런 게 재배 포인트입니다. 근본적 토양수분이 26%니까 잎자루는 얼추 들고 있어요. 하지만 지상부에 새순의 대가리가 너무 없죠. 대가리가 좀 뭉쳐야 됩니다. 그래야 밑에 꽃이 좀 커집니다. 자, 이런 작황을 좋아하는 분들이 여전히 많죠? 나시한 거. 자, 저것도 적당입니다. 너무 이러면 안 돼요. 물을 살짝 넣어보고 그 다음 해도 안 늦을 겁니다. 자, 참고하세요. 이상입니다. 안녕하세요. 농협비료입니다. 이 농가는 수정을 했을 겁니다. 자, 쪽이 있네요. 꽃이 쪽 있고. 자, 확실히 수분이 많고 온도가 높은 쪽이 순이 많이 나오는 겁니다. 자, 요 며칠 온도가 높겠죠. 지금 딱 봤을 때 잎색이 어때요? 겁나 검죠. 잎색이 많이 검다는 건 그만큼 체내 증발량이 세다는 얘기입니다. 자, 현재 시간 4시 반. 지금 이 농가는, 자, 제가 하다 보니 물량을 최대한 좀 줄여서 키웠습니다. 그렇다고 해서 안 주진 않았어요. 자, 지금 보면, 이거 수정이 됐나? 수정이 되면 이 위에 꽃들이 이제 커집니다. 자, 개인적으로, 위로 한번 좀 치면 좋겠죠. 자, 요즘 신경전 부분이 많이 이렇게 시든다 탄다 이런 농가들이 있어요. 자, 저기 봐요. 저중에 좀 타죠. 어떻게 해야 됩니까? 환기를 좀 해야 됩니다. 자, 일단은 수정이 먼저이기 때문에 물량을 확 증가할 수가 없어요. 일단은 수정이 먼저입니다. 자, 근본적으로 제 스타일 자체가 그렇게 초반에 순을 많이 확보하는 스타일이 아닙니다. 자, 이렇게 순을 최대한 줄여서 가면서 열매가 달리면서 서서히 증가시킬 겁니다. 자, 다음에는 이제 물 주는 날짜도 점점 빨라져야 되겠죠. 자, 일단 열매를 좀 더 관찰을 해야 됩니다. 지금 봤을 때 그렇게 열매가 꺾이는 것 같진 않은데. 자,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빨리는 것 같지도 않고. 자, 어정쩡합니다. 자, 일단은 좀 더 지켜봅시다.
그리고 하나의 더 포인트, 이제 병이 있나 없나를 지켜봐야 되는데, 다행히, 지금 현재는 그렇게 병이 없습니다. 자, 참 생각할 게 많죠? 근데, 작물이랑 박자를 맞추면 이게 재미있어요. 재미있게 생각하면 충분히 재미있습니다. 이게 결국은 대화죠. 작물과 대화를 하면서 같이 박자를 맞춰갈 수 있으면 정말 농업은 재밌어요. 제 개인적으로 작물을 볼 줄 안다면 그 어떤 업보다 더 매력적인 업이라고 생각합니다. 자, 마지막으로 열매 한번 더 보고 갈까요? 자, 저기 수정했네요. 여기 수정했는 날짜가 얼마 안 돼요. 그래서 확은 안 부르겠습니다. 자, 이 순이 앞으로 15일, 20일 뒤에 어떻게 바뀔까요? 자, 그걸 한번 기대를 해보세요. 자, 이상입니다. 다행히 어제보다는 드랍하네요. 자.